현금이 얼마냐. 단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풀겠죠. 다만 빠르게 풀 겁니다. 여러분 다 풀어봤던 거니까 빠르게 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관련된 내용 좀 핵심 정리, 뭐 그렇게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이 얼마냐, 뭐 다 보셨죠? 그래서 채권의 이자표, 지급기로 도래됐다는 것이 이제 만기가 도래됐다는 얘기 있죠? 만기가 도래된 채권의 이자표 맞고, 일단 흰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흰색으로 해야 되겠다. 뭔가 노란색이 잘 안 보이나 봐요, 인터넷상에서. 그 다음에 당좌개설보증금은 이거 장기금융상품입니다. 장기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해지하기 전까지, 우리 당좌 거래할 때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한 게 저거 당좌개설 보증금이거든요.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해. 근데 보통 이제 해지를 1년 안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특별한 언급 없으면 이건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보증금 냈는데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고, 해지를 보통 1년 안에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이거 단기 차입금이죠? 이건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당좌 예금을 의미하는 당좌 차율은 단기 차입금이다. 당좌 예금은 현금이죠. 당좌 차율은 마이너스 당좌 예금인데 단기 차입금입니다. 수입인지는 뭐 우표죠. 정부가 발행한 우표니까 당연히 해당 상 없고. 선일사 수표는 이제 채권이죠. 발행일이 미래입니다. 발행일이 미래. 발행일이 이제 채권을 지급한 날, 채권을 교부한 날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수표는 수표를 준 날, 수표를 교부한 날이 발행일인데 이건 뭐요?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저 수표를 갖고 있어도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은행이 돈 안 준다. 그럼 이건 일종의 채권인 거죠. 어음처럼 만기가 있는 거니까 채권이고. 그 다음에 지폐동전은 뭐 당연히 뭐 통화죠. 이게 이제 통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통화. 통화로서 이제 현금이 된다. 이런 금융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현금성 자산 뜻이 거잖아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요. 첫 번째는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니까 맞죠. 일단 두 번째는 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결산일 X1년도 말로부터 판단해서 이거는 단기 금융상품이 된다. 왜냐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넘어갔으니까 현금은 아니고, 그러면 그때는 결산일로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되기 때문에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뭐 더하시면은 뭐 5만 7천인데, 그 다음 이제 부연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제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먼저 현금부터요. 현금은 통화, 통화 대용 증권, 요구불 예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각각을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이제 현금성 자산이 있죠. 방금 얘기했지만 from 취득일로부터, 그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아이고 뭐야 이거, 만기가 이제 3개월 이내 도래 때는 이제 그런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상품 중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금융상품 중.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금융상품 중에서.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장기 금융 상품은 이제 회계 기본이죠. 그건 제가 모든 걸 다 필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나머지는 적당히 말로 할 텐데, 단기 장기 금융 상품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하면은 단기, 1년 초가 장기. 근데 시험은 맨날 나와봤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만 물어봅니다. 그다음 통화는 뭐 지폐하고 주화. 그래서 그다음 외국 통화도 포함이다. 외국 통화를 하면은 뭐 달러 같은 거, 그런 거겠죠? 만약에 뭐 100달러가 나왔어. 그럼 환율이 나오겠죠? 100달러인데 뭐 환율이 뭐 1200원 나왔어. 그럼 100달러 곱하기 1200에서 뭐 12만원.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언제라도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언제라도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통화 대용 증권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각종 수표죠. 단, 선일자 수표 제외. 선일자 수표는 아까 말했지만 발행일이 미래니까 이거는 채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즉시 현금화가 안 되는 것이고, 무슨 땡땡땡땡 수표하면은 현금이 되는 거예요. 선일자 수표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도래한 어음하고,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이자표. 채권의 이자표. 만기가 이제 포인트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박스에 제일 위에 있는 지급기일 도래, 그게 제가 말했던 요거잖아. 만기가 도래된 채권의 이자표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우편한 증서라는 것도 있죠. 우편한 증서는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일종의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해서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 그것이 요구불 예금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당좌 예금은 현금인데 마이너스 당좌 예금을 의미하는 당좌철은 단기 차입금,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요 형태 문제는 희한하게도 맨날 현금이 현금성사만 물어봅니다.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묻지도 않아. 맨날 현금만 물어봅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계속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문제 다 풀었으니까 당연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문제 자체 푸는 거는요. 매출 총익을 계산하실 건데, 이 개시에 따른 얘기 회계에 많이 등장하죠. 이게 기초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매출 총익을 계산하시고, 그래서 T계정을 그리세요. 딱 보자마자, 자료 보자마자, 야 이건 뭐 T계정 그리는 거잖아. 그 정도는 보통 나오죠. 적어도 한 3회 접 정도 하면은 문제 딱 보자마자 T계정 그려서 기초 제고. 일단 문제부터 빠르게. 단기 매입. 매입은 항상 순매입액이죠. 순매입. 여기가 주인공이지. 뭔가 덕지덕지 많이 붙잖아요. 여기 이제 매출 원가 쪽이고. 기말 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T계정 그려가지고 이제 매출 원가 계산하고, 매출액은 또 별도로 또 계산하는 것이죠. 매출액도 우리가 알죠? 순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순매출액이고, 매입액 자체가 순매입액인데, 일단 매출부터 봅시다. 매출 쪽 보시면은, 이게 총매출액, 총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뺄 게 있잖아. 요거. 그 다음에 그거밖에 없나? 예, 그거밖에 없네. 총매출액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를 빼는 것이죠. 말로 할게요. 다 제가 못 적으니까, 매출 환율,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요 세 가지 빼는 거죠. 다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요 세 가지 다 빼는 거죠. 그게 순 매출액에서 19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냈고, 그 다음에 요거 갖고 T계정 그려가지고 매출 원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포인트는 매입 쪽이 되겠죠. 여기 뭔가 많습니다. 개시했으니까 기초는 없고, 그 다음 기말적으로는 여기 주어졌습니다. 만 5천. 끝까지 말했잖아요. 매입 구하면 여기 딱 계산된다고. 매입 쪽에 뭔가 할 게 많죠. 역시 매입 자체가 순매입이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매입 운임비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인방 빼는 거죠. 매입 애누리 빼고, 그 다음에 매입 환출도 있네. 매입 환출도 빼고, 또 못 빼는 겁니까? 여긴 없지만은 매입 할인 뭐 세 개 빼는 거죠. 세 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세 개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매입액이 나오겠죠. 또 있나? 없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 이제 시간상 생략해서 더하기 빼기 하시면 10만 8천 원.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하시면은 10만 8천 원이라고 이제 돼 있죠. 아, 그러면은 10만 8천 빼기 1만 5천 하면은 걔가 얼마입니까? 9만 3천. 그럼 끝났네. 그래서 이제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다. 뭐 그런 겁니다. 야 그럼 나머지 안 한 건 뭔데? 안 한 거는 뭐 필요 없는 거지 뭐.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이니까 필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영업의 수익. 요거는 판감이잖아. 매출 운임. 우리가 매입 운임은 매입과 차감. 아 그러니까 다시 매입 운임은 취득 부대비용 유명한 놈이잖아. 취득 부대비용 자산입니다. 자산. 매입에다 플러스인데 요거 매출 운임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할 때 등장하는 거니까 판감비고요. 들어갈 자리가 없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것도 판감비. 얘도 판감비. 이거 영업의 비용. 이렇게 되겠죠.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뭐 판관비, 뭐 영업의 비용. 예, 그렇게 되고, 요거는 뭐 정리할 게 없어요. 아까 매출할 때 그 3인방 뺀다. 매입할 때 취득부대비용 더하고, 그리고 3인방 뺀다. 아까 다 말로 했잖아요. 예, 그렇게. 그게 정리할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만약 이런 거 2번을다가 틀렸어. 그 자기가 이제 그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하셔야지. 피드백을. 그래서 아까 쭉 답을 봤을 때 그래도 70%는 그래도 완성형 답안지거든요. 뭐 정답이 맞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15개가 다 뭔가 끄적끄적 다 돼 있다. 그러니까 70%는 그래도 정상으로 다 하신 분들이 지금 오신 거고 나머지 한 30%는 미진하지만 이제 오신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피드백용으로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어차피 시험 두 달 남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달리는 시기인데 내가 지금까지 잘 했던 탑픽이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현금은 눈 감고도 팔아. 어? 새벽 3시에 일어나고도 풀 수 있어. 그런 거는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뭘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정말 지금 한 두 달 쉬어도요 거의 맞춘다고 봐야 됩니다. 머릿속에 딱 개념이 잡힌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요 탑픽만 보면은 뭐 자신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현금 목표 직접법 또는 뭐 간접법이 있어. 그건 내가 거기 뭐 자신이 없어. 그건 거기 집중적으로 막 파헤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 하셔야 실력이 막 올라갑니다. 계속 맞추는 거 계속 풀어봐야 점수 안 올라가요. 네, 그렇게 피드백으로. 그리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2년 전, 3년 전에 보면은 1등 하신 분이 거의 뭐 70%는 계속 1등 하더라고. 이렇게 숫자가 있어도 많은데도 계속 1등 하신 분이 거의 뭐 1등 하고 나머지 또 뭐 30%는 왔다 갔다 뭐 1등이 바뀌긴 하는데 하여튼 뭐 고수들 뭐 그런 분들은 나중에 뭐 90점 가까이 또 점수 맞더라고요. 예, 하여튼 여기서 고득점 하신 분은 다 자 시험 다 잘 보시자고 실제로. 그 다음에 요거는 딱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는요 제가 당연히 주제는 다 정해놓고 내기 때문에 거의 겹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토픽은 우리가 5회 모의고사 할 때 뭐 때에 따라서 뭐 두 번이나 최대 세 번도 나올 수 있겠지. 너무 중요한 토픽은. 근데 보통 웬만하면은 한 번 토픽 나오고 거의 안 나온다 보셔야죠. 왜냐하면 토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겹치게 다 제가 문제 구성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최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도 볼 수 있다. 하여튼 화재 딱 보자마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야씨 화재네. 그럼 이제 매출 총 이익률법이죠. 화재나 홍수가 나면 매출 총 이익률법입니다. 그래서 딱 그려놓고 그것도 이제 내공이 쌓여야 그런 단어가 이제 보이는 건데 역시 재고 나면 무조건 T를 그리는 거지. 기초 재고 아까처럼 야 벌써 그렸네. 단기 매입 이거 뭐 정형화 된 문제죠. 매출 원가 뭐 기말 재고입니다. 화재가 왔으니까 당연히 재고 자료가 소실이 됐겠죠. 소실로 남아있는 재고자산 가액이 1,500원이다. 그래서 보건자료를 통해서 기초재고가 2,000원이고 매입. 항상 재고자산 문제는 기초하고 단기 매입은 그냥 웬만하면 다 주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항상 주인 겁니다. 여기가 이제 14,000원이 돼야 되는데 매출액이 15,000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매출액에다가 단기 매출액에다가 뭘 때리는 겁니까? 과거의 매출 원가율을 때리는 거죠. 다만 매출 원가율은 1 빼기 매출 총 이익률이니까 1 빼기 매출 총 이익률. 그래서 1 빼기 매출 총 이익률이 매출 원가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곱하기, 그러니까 단기의 매출액 곱하기 과거에. 물론 이게 단기인지 과거인지 그런 말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뭐 단기 매출 주어지고 어차피 과거의 매출 총 이익률 주어지고 그래서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율을 때리면 매출 원가가 된다. 그럼 여기가 1,500이니까 그럼 여기가 3,500입니다. 얘가 뭡니까? 이것이 화재 전 시험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퀘스천은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걸 물어본 건 아닙니다. 화재 전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냐? 걔를 물어보면 3,500이 정답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화재 손실대금액. 그러니까 이제 화재로 소실대 기마재고 얼마냐 했을 때 그때는 야 원래는 불이 안 났으면 3,500이 되려고 했는데 원래 불 안 났으면 3,500이 되려고 했는데 불 다 나가지고 1,500밖에 안 남았다라고 두 번째 줄에 써 있죠. 그래서 2,0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고 위에 거 물어보면 이제 쉬운 문제고 밑에 거가 뭐 일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뭐 정형화된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꼬은 게 없습니다. 꼬은 게 없어요. 그럼 만약에 한번 꼬아볼까요?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막, 아, 이거 노란색 쓰지 말라 그랬지. 흰색만 써야지. 노란색은 뭐 밑줄 긋고 그럴 때만 쓰겠습니다. 하여튼 잘 안 보이나 봐요, 곤란한 분들이. 만약에, 우리, 선적지 인도 조건, 이런 거 기억나시죠? 선적지 인도 조건. 화면이 왜 바뀌어, 이게? 이게 막 왔다 갔다 바뀔 것 같아. 신경 쓰이네. 또 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재고자산이 만약에 만 원이다라고 칩시다. 숫자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안 띄워놓고 하면 되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천 원이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는 화재로 소실된 금액이 얼마냐? 화재로 소실된 금액이 재고자산이 얼마냐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불이 안 났으면 이제 3,500이 될라 했는데 불 나가지고 1,500은 이것까지 똑같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까는 겁니다. 정답이 1,000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까는 건데?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조건이 그거잖아. 선적한 순간, 배에다가 실는 순간 또는 차에다가 실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재고를 샀는데 지금 상황 뭐예요? 12월 말에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불이 안 탔잖아요. 재고 살아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3,500의 의미가 불이 안 났으면 재고는 3,500이 되려고 했는데 불 다 나가지고 지금 1,500만큼 자산의 가치가 남았다. 그래서 이제 2,000이 되는 건데 이제 화재 손실이 2,000이 되는 건데 1,000만큼도 이제 이거 손실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12월 말 현재 운송직인 재고잖아요. 운송직인 재고니까 살아있는 재고죠. 걔는 불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2,500의 가치는 남아있다. 그럼 1,000만큼이 가치가 삭제됐다. 이게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적지 노조건 매입한 거 이런 식으로도 어렵게 되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생기시고 요 매출총익률법은 여기다 플러스 알파하면 딱 선적지 노조건 매입 요거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항상 문제는 패턴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은 예 아니면 예를 낸다. 예 아니면 예를 낸다.